예쁘다. 명절 첫날 버려진 친구예요. 한 달 전에.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없죠. 왜냐하면 잊어버렸으면 찾으러 다시 들어와야 될 거예요. 다시 들어오는 모습은 없어요. 여기 보면 여기도 코알만하게 잡히고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저희가 신경 쓰고 케어해서 그렇지 한 달 전에 발견할 당시에는 정말 좀 심했어요. 상태가 너무. 제일 걱정되는 게 좀 다른 병, 큰 병이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버리지 않았을까.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종양이죠. 유선의 쪽에 생긴 종양은 악성 종양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 뭐 아이를 방치하지 않고 계속 만져주고 사람이랑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런 몽우리를 발견을 못했을 리는 없거든요. 최소한 1년 전에는 알지 않았을까. 제가 전체적인 느낌은 뭔가 이 사람이 그냥 물건 버리는 느낌?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. 아, 이 사람이 오래 키운 건 아니지 않을까? 그게 이제 저희 이 아파트 이제 쪽문이거든요. 동네를 좀 아는 분인 것 같아요. 절로 들어올 정도면. 네, 동물농장 팀인데 네. 요런 게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없어요? 혹시 주변에 이런 개 데리고 다니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? 이런 개를 본 적 있냐고요, 주변에서? 네. 네. 있어요? 네.